네, 아마 이 영상이 이번 주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커밋은 스페큘러 라이트, 뭐 퍼프래그먼트, 퍼버텍스, 뷰 인터폴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름을 길게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수정된 게 카메라 클래스부터 잠깐 보면은 자. 뭐 커밋 제목에도 써 있지만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스페큘러 부분을 더하는 거고, 우리가 스페큘러 계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카메라 위치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카메라 클래스에다가 getIPosition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구현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MI라는 카메라의 위치 벡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리턴해 주는 이런 인라인 구현으로 해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앰비언트에서 디퓨즈 갈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그렇죠. 네, 일단은 요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라이트 부분 수정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다른 부분은 뭐 모델 클래스 같은 경우에 뭐좀 수정이 된게 있어가지고 뭐뭐 이런 거 그래서 참조자로 받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놨고, 그쵸? 얘를 일단 추가를 했습니다. 매테리얼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냐면요. 지금 원래 강의 자료를 기준으로는 이제 S가 있었죠. 그쵸. S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제가 강의 자료를 꺼버렸는데, 돌아가서 띄워놓고 잠깐 볼게요. 자, 합해져 있는 정리된 수식을 보면은, 자, 얘가 있잖아요. 이제 얘의 존재보다는 얘를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diffuse까지 계산을 할때 보면 얘하고 얘, md하고 ma는 우리가 당연히 텍스처를 입혀서 물체의 색상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도 보면은 이 텍스처 메소드에서 컬러를 샘플링 해 와가지고 얘랑 얘를 더한 값을 얘랑 곱해가지고 사용을 했죠.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얘를 이제 별도로 떼가지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얘는 메테리얼의 이제 스페큘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물체가 얼마나 빛나는 물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쵸? 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얘랑 다르게 얘는 어떤 색상 값의 의미보다는 스페큘러 강의 자료에서도 설명드렸죠. 그레이 밸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단지 물체가 얼마나 반사를 많이 시키는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많이 되는지를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매테리얼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뒀고요. 그다음에 이 인텐시티하고 샤이니니스, 여기 코드에는 그냥 샤인이라고 써뒀죠. 원래 강의 자료에서 이 SH 승에 해당하는 요 샤인을 멤버로 이렇게 두개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유즈 매테리얼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하겠어요? 아이고 잘못 눌렀는데 어디 갔죠? 매테리얼. 유즈 매테리얼에서는 이제 쉐이더에다가 여기 매테리얼이 저장하고 있는 스페큘러 인텐시티와 샤이니니스를 넘겨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이 코드는 사실은 코드를 오픈젤 코드를 꼭 이렇게 짜야 된다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여기서 클래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뭐 매테리얼을 따로 구현 클래스를 구분해서 구현을 하고 여기서 쉐이더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구현하기 나름이에요. 나름인데 저는
최대한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이 강의 자료는 조금 더 그래도 좀 이론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프로포티를 상세하게 설정을 뭐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제 코드에서는 제가 쉐이더 코드를 이제 두 개를 넣어놨죠. Lighting Specular Per Vertex하고 Lighting Specular Per Fragment입니다. 자,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쉐이더 코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봅시다. 먼저 Lighting Specular Per Vertex부터 보면요. 자, 여기 뭐 지금까지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버텍스 쉐이더에서 계산해서 넘기는 게 원래 요거하고 요거였죠. 자,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쵸? 뭐냐면 지금 이 V뷰라는 게 강의 자료를 기준으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와 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얘네 둘은 요두 버텍스에 대한 뷰 벡터를 넘기면 VA하고 VB는 스캔 컨버전 과정에서 레스터라이저가 인터폴레이션 하는 값이고, 우리는 버텍스에 대한 뷰 벡터만 넘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버텍스 쉐이더니까 각 버텍스에 대한 데이터를 계산해서 넘겨주는데, 넘기는 값 중에 얘를 추가를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추가가 됐냐? 얘가 추가가 됐어요. 그쵸? U 언더바 유니폼인 I 포지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쵸? 얘를 계산을 하려면 여기에서 버텍스 위치를 빼야지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얘에서 버텍스 위치를 뺄때둘다 같은 코디네이트, 같은 스페이스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 위치를 기술을 할때 월드 포지션으로 기술을 하기 때문에 뭘로 빼야 되냐? 요거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전이랑 같으니까 그냥 놔두고 새로 추가된 코드가 여기 두 줄입니다. 잘 보세요. 포지션, 버텍스 포지션이죠. 를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벡터 4로 만들어서 U 모델 매트릭스랑 곱하고 있습니다. 자, U 모델 매트릭스는 뭐예요?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월드 스페이스로 변환해주는 트랜스폼 매트릭스죠. 이렇게 곱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 포지션이 월드 스페이스 좌표로 변환됐다는 얘기고요. 저희는 벡터 3로 계산을 하고 싶으니까 그 계산 결과에서 XYZ 3개의 값만 뽑아다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 결과는 벡터 4죠. 그래서 4개의 값이 들어있는데 뭐 XYZ 값, 그다음에 W 값이 들어있는데, 요것 중에서 요세 개만 가져다가 벡터 3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굉장히 요런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을 할수 있게 요런 기능이 GLSL 쉐이더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벡터 4에서 앞에 세 개만 떼다가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에서 얘 곱하면은 이 마지막 W 값은 그대로 1로 유지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별도로 W 값을 나눠주지 않아도 이 앞에 세 개만 떼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게 바로 월드 스페이스,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이 포지션 버텍스가 변환된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벡터 3 월드 포지션의 그 버텍스에, 특정 버텍스에 월드 스페이스 좌표가 들어있고, 그거를 카메라 위치, 유니폼으로 우리가 넘겨준 I 포지션에서 빼면은 이제 V 벡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줬죠. 그럼 방향값만 필요한 거니까요. 즉, 여기 지금 요 벡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 벡터를 계산을 한 거죠. 요거를 두 개를 계산을 해서 아웃으로 V뷰는 아웃 키워드로 정의가 돼 있죠.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겨줬어요. 자,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뭘 하냐?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는 그대로고요. 추가된 메테리얼이 있죠. 이 메테리얼이 스페큘러 인텐시티하고 샤인니스 SH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쉐이더에서 아웃이 생겼으니까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똑같이 인을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V 언더바 뷰가 이제 요두 개의 값을 기반으로 요 사이 값들을 다 인터폴레이션한 예를 들어서 VA와 VB 같은 각 프래그먼트에 들어있는 뷰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별거 없어요. 이 스트럭처 구조 객체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앰비언트 그대로고요. 요 디퓨즈 그대로예요. 자, 요두 줄, 72번째 줄, 73번째 줄이 바로 스페큘러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자, 일단 우리 R벡터 계산 필요한 거 알고 있죠? 수식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2 곱하기 n 곱하기 n.l에서 l 벡터를 빼면 돼요. 그대로죠. 강의 자료에 있는 그대로 수식을 사용을 해서 R 벡터를 구했으면은 이제 스페큘러 텀을 어떻게 계산하냐? R 벡터랑 뷰 벡터를 다 프로덕트 한 다음에 맥스로 90도 이상 넘는 부분을 0으로 쳐내고요. 그 다음에 POW, 파워죠. 그래서 얘의 몇 승을 하는 메소드고요. 여러분들 C++ 할때뭐 써보셨을 것 같아요. 안 써보셨으면은 요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어떤 함수인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 결과 값을 sh 승만큼 해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라이트 컬러랑 스페큘러 인텐시티를 곱해줍니다. 자, 컬러 곱하기 인텐시티로 계속 s 텀들을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앞에 게 이제 가중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스페큘러 값을 얻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아까 자료에서 그쵸. 여기까지 값이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요거랑 뭐 여기에 곱해지는 텀이 이제 메테리얼에서 넘어온 거고. 얘는 그쵸. 죄송, 아까 조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얘도 똑같이 텍스처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코드를 보시면 명백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쵸. 요 계산을 쉐이더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나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하는 게첫 번째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뷰벡터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터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전반적인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똑같죠? 지금 텍스처 샘플링한 값에다가 이제 여기다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라이트 스페큘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컬러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쟤를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에 가서 보면은 조금 줄일게요. 나머지 부분 그대로고, 여기서 저희가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라이팅 스페큘러 퍼 버텍스 쉐이더랑 여기 퍼 프래그먼트 쉐이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얘네 둘다 구현을 해놨고, 뭐 쉐이더 프로그램 이렇게 바인딩 시켜놓고 유니폼 값은 대부분 똑같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메테리얼 여기 있죠. 요두 개의 메테리얼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STL 벡터를 사용을 했고, 뭐 인플레이스 백 메소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시켜줬고요. 요 앞에 게 인텐시티, 뒤에 게 샤이니니스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메테리얼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제 기억에 아마 저거를 제가 요 코드에서 추가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거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과제할 때도 제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을 건데, 코드를 수정을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다른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요 렌더링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show object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material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시만 추가한 부분이 그쵸. 여기 지금 매 렌더링 루프마다 change program and material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해줬어요. 이 함수는 어딨냐면 요 밑에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내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뭐 E 버튼, Q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인자로 넘어온 변수들을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인자로 넣어주는 num과 material num이 아까 여기서 정의한 show object num하고 material num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우리가 쉐이더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테리얼이 두 개가 있어요. 이두 개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show object num이 0번이면은 이제 얘가 per vertex shader, 방금 우리가 봤던 거를 볼 거고, 만약에 1번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저 다른 fragment, per fragment shader로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요 상태,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잠시만, 제가 좀 헷갈려서. material num이니까 gx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주전자가 있는데요. 자, 요 부분 보이세요? 지금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거? 그쵸? 여기 요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죠. 내가 카메라 보는 위치를 옮기면 요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도 조금씩 바뀌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내가 저 빛과 나의 위치, 그러니까 나라는 게 이제 카메라 포지션이죠. 위치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되는 위치가 계속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R.V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메테리얼이 두 개가 있거든요. G랑 X가 있는데, 지금, G랑 X? 뭐, 여기선 G랑 X라고 돼 있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는 샤이니니스가 높은 거. 방금 전에 봤던 게 샤이니니스가 높은 거고, 두 번째 거는 샤이니니스가 낮은 거예요. 자, 샤이니니스가 낮아지면 이런 식이 되죠. 아까 제가 블렌더에서도 보여드렸죠. 요게 샤이니니스가 높은 거. 좀더 집중된 곳에 하이라이트가 된 거고, 샤이니니스가 낮으면 요렇게 하이라이트가 퍼져서 조금 더뭐 어떤 매트한 표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런 식의 램버시안 서페이스에 좀더 가깝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요런 차이 여러분들 직접 실행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페큘러 텀을 적용을 시켜봤는데, 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자, 여기 요때예요. 지금 여기서 되게 밝게 빛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전혀 하이라이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 더 가면 여기서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죠. 자, 요거를 해결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자, 그걸 위해서 요렇게 요거 퍼 프래그먼트 쉐이더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보세요. 자, 아까랑 다른 게 뭔가 볼게요. 얘가 퍼 버텍스 쉐이더고 얘가 퍼 프래그먼트 쉐이더입니다. 일단은 뭐가 다르냐 보시면, 퍼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월드 포지션을 아웃으로 정했습니다. 아까는 뷰 벡터를 넘겼는데 지금은 월드 포지션을 넘겨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는 아이 포지션을 여기서 유니폼으로 넘겨줬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없고 아이 포지션을 여기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유니폼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볼게요. 자, 아까는 이 V 벡터를 버텍스 쉐이더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레스터라이저로 넘겨줬죠. 지금 여기서는 그건 안 하고 월드 포지션만 계산을 해서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V벡터는 어디서 계산을 하냐?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코드를 보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frag2i라는 이 계산을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코드는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세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까는 요두 버텍스에 대해서 v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각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저 v 값들을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했죠. 이게 덜 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두 점에 월드 포지션을 넘겨주고 요 사이에 있는 프래그먼트들은 저 포지션들을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각각의 부위를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조금 더 에러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드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 지금 요게 아까 원래 구현돼 있던 거죠. 얘를 바꿔서 구현한 게 요거예요. 잘못 눌렀는데,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그쵸, 조금, 요런데, 요런, 이게 아마 메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뭐, 이렇게, 레졸루션이 더 높긴 할 텐데, 이런 엣지 부분에서는 잘 계산이 되지만, 요 사이 부분에서는 조금 잘안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그런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효과가 나아졌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per fragment하고 per vertex는 뭘로 바꾸냐? Q랑 이 키보드 입력을 사용을 해서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직접 보세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요. 일단은 뭐 그래요. 요거 R벡터 계산하고 스페큘러 텀 계산해서 적용시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좀더 나아가서 얘랑 얘랑 계산이 지금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많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 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봤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좀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클래스룸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